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는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관련 판결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그대로 그동안 재판부가 보여준 만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정원 문건이 나오고 진술을 조작한 혐의가 나왔는데도 2심에서 다투라며 중형을 때렸습니다. 아마 이 건으로 이재명 대표 기소까지 갈 것이고 언론들은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방어로 가지 말고 더 강하게 정부를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뇌물이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제3자 뇌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거의 준법조인의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제3자 뇌물은 당사자의 인식 여부가 입증 안 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화영 수사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영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는 무죄였습니다. 또한 이 수사는 검찰의 종합적 비리가 모두 총동원된 검찰농단입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가장 잘 분석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면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후보 제1야당 대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제1야당 대표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마주치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잃고 떠나오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고 오류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우리 현대사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 상처 중에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비난해도 될 만한 상처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몸에 붙인 채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너무 좋아요. 그게 취향이에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우리 정치의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기적 같다는 느낌도 가지고요. 저 사람이 법원에 가서 정치적으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의 운명이다. 안 죽고 살아남아서 또 가면 그것도 그의 운명이다. 이렇게 그냥 저는 떠난 사람으로서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너무 잘 보였고요. 이 사람이 또 한 거비를 넘어갔구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저는 네. 봤어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렇게 쓰러지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 판결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는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간을 본 것이죠. 다만 이대로 가서 2심이 굳어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을 최우선의 목표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좌우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시원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 윤석열 때문에 당선된 사람이 없잖아요. 네. 몇 명 안 되잖아. 네. 저쪽 비례도 거의 그게 윤석열 표가 아니고 한동훈 표니까. 윤석열 때문에 내가 다음에 또 떨어지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랑 각을 세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좀 잘 이용해야 된다. 8개만 200개가 되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용 가능한 게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 윤석열보다 임기가 더 많이 남았어요. 결국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 새누리당 힘 없어서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힘을 보태서 간 거지. 이번에 국민의힘 고문단도 이거 사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질렀단 말이야. 옛날 같으면 책도 없는 얘기잖아요. 네. 서서히 레임덱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먼저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부의 핵심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아야 되거든.